네, 지금까지 드론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 CB3D 이용해서 토공량 데이터를 산출하고 나비스웍스로 정보 유실 없이 검토가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네, 마지막 워크플로우는 드론 정사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워크플로우입니다. 오토데스크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빔 360 닥스에서 그 활용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빔360 닥스 컴페어 기능을 활용해서 DWG와 DWG, 그리고 PDF와 PDF가 비교가 가능합니다. 웨비나 초반에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고, 그걸로 현장 변화를 파악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빔 360 닥스에서 시간에 따른 현장 변화를 컴페어 슬라이더 기능을 통해서 그 현장 변화를 더 직관적이고 더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론 데이터와 빔 360 닥스의 활용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것 또한 웨비나 초반에 정사 영상과 설계 도면을 오버레이를 해서 시공 검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것 또한 컴페어 기능에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빔 360 닥스에서 날짜별 또는 층별 공정별 도면을 모두 업로드한 후에 비교 대상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비교 검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오버레이 장점 말씀드린 것처럼 벽체나 토지 경계선, 기둥이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빔 360 닥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 360 닥스는 웹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 안팎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을 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먼저 드론 데이터를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오토데스크 제품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점과 더욱 정확한 데이터, 드론으로 더욱 정확한 데이터로 지금의 익숙한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 그 활용, 덧붙인 활용으로 할수 있다는 점. 또 마지막 초보 엔지니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 드론 비행부터 드론 데이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까지가 되게 어려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핸들링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전 세계적 건축 건설 분야에서 드론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 토목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머지않은 이야기이고요. 그 몇몇 업체는 앞서 이러한 기술을 이미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세요. 네, 저희 라인테크 시스템에서는 드론 관련 프로젝트 및 교육, 데이터를 활용하는 컨설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미 몇 차례 파일럿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웨비나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네, 화면 보시다시피 Q&A 시간입니다. 네, Q&A 시간이고 채팅창에 Q를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뭐 지금 중간중간에도 계속 Q와 A를 계속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Q&A 시간에 남겨주시면은 네, 답변을 좀더 본격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Q&A 시간 끝나면은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 추가로 드릴 부분 드리고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Q&A 시간에 그 아마 그 채팅창에 아마 설문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채팅창 링크로. 그래서 그거를 설문을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예, 30명께 예, 3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예,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큐를 남겨주시면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큐를 주셔가지고 답변 드릴게요.
조경윤님께서 빔360 제품의 LAS 파일이나 리캡에서 컨버트한 RCP 파일을 넣을 순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빔360의 그 모든 파일 포맷은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보시는 거에 대한 제한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RCP 파일이나 LAS 파일을 다른 거에서 컨버트를 FBX나 서페스로 만드신 다음에 빔360 업로드를 하시면 보실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컨버트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11CLD에서 그 좌표를 기준으로 그 데이터가 임포트가 되기 때문에 좌표를 맞추거나 어떤 기준점을 맞춘다면 그 서피스랑 계획 도면 중첩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가지 Q는 토건량 산출 시 보여주신 사례는 특정 기간 동안 절성토 물량을 보여주셨는데 그 최종 굴착면까지의 전체 토건량 산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만약에 최종 굴착면까지 그 단계에서 드론 데이터를 획득해서 그 데이터가 보인다 하면은 이거와 똑같은 워크플로우로 산출이 가능하십니다. 도면하고 사진하고 스케일을 맞추는 방법은 아마 빔360에서 그 축척이 맞아야지만 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 중간에 오토캐드를 하나 넣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스케일을 맞추고 이제 빔360으로 플롯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웍스에서 커스텀 좌표는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서 맵3D나 인프라웍스 이쪽에서 좌표를 커스텀으로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거를 이 사용자의 그 모든 인프라웍스나 맵3D, 12CLD에서 공유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만드시면 다른 데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드론 정사 영상에서 추출한 포인트 클라우드 좌표과 오차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확인한 결과는 XY는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Z 쪽으로의 그 오차가 좀 크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m로 데이터를 획득했을 때 5cm, 그리고 100m에서 3cm 이내로 들어온다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Z 축으로는 오차가 많아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획득할 때 GCP를 획득한 다음에 그거를 임포트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CLD에서 별도 토건 굴착면을 모델링을 하고 그것과 드론 데이터의 토건량 산출을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이거 드론 데이터도 점으로 서피스를 만든 거고 모델링도 이제 서피스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두 개의 이제 재료값을 넣어서 두개 비교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토건량 산출도 가능하십니다. 네, 일전에 저희가 이제 드론이랑 레이저 스캐너를 두 개를 비교하는 데이터 테스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LAS 파일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 워크플로우에 충분히 접목을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추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예. 네, 사실 저도 가끔 웨비나를 하는데 제가 웨비나 할 때는 아무도 큐를 안 주셔가지고, 예. 제가 나중에 웨비나 할 때도 좀 많은 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이제 드론 데이터는 현재 지금 뭐 앞서 허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게 많은 고객사에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 이제 토량까지 확인하시는 고객사는 저도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정사 영상 이미지나 동영상 획득 뭐 이런 것들 이제 백판에 까는 이미지 이제 이런 것들로 좀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번 웨비나 콘텐츠를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정사 영상 이미지 활용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 데이터의 실제 이제 토량까지 활용문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저도 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 정도까지 기능은 툴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조금만 다뤄보시면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주저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웨비나를 계기로 좀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프로세스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요. 지금 뭐 화면에 지금 저희 컨설턴트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라인테크 시스템 또는 뭐 저희 다우 데이터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요 영상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아직 영상은 플레이는 안 됐습니다. 예.
CB3D에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을 때 이제 토양을 산출하는 프로세스를 예, 잠시만요. 플레이를 조금 할게요.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하셔서 이제 횡단도 보고 테이블화 시켜서 이제 물량을 볼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방법은 이제 통으로 이제 3D 물량을 보시는 방법이에요. 11 3D 안에 있는 토양 대시보드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예 그냥 보고 싶은 전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올 테지만 그 전체 중에서 이제 일부 시공 단계별로 조닝별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의 토양을 공사 물량 전체 3D 물량을 보고 싶으실 때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테스트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폴리선은 좀 러프하게 긋기는 했지만 지금 그 영상에서 나오는 이 폴리라인이 이제 어떤 이 존을 한 번에 이제 시공하는 단계라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갖다가 실제 이제 시공하실 때는 이그 디테일한 라인이 나오겠죠. 라인이 나오고 그 라인들을 바탕으로 전체에 대한 3D 이제 그 토량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을 만드시게 되면은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물량을 따로따로 다 3D 물량을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컨설턴트님이 보여주신 그 프로세스에 더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물량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역을 4개를 구했고요. 맨 처음에 구한 거는 전체예요. 전체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한 종속 토량을 각 이제 영역별로 예, 이렇게 그냥 그 캐드로 그냥 선을 그냥 뚝뚝뚝 그리신 다음에 그냥 걔를 갖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실제는 이제 3D로 구해진 물량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원지반 대비 그 다음 한번 공사됐을 때 물량을 비교했을 때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사실 전체 물량 대비 조닝을 한게 오른쪽에 약간 빠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 4개 영역이 다 더한 게 전체 영역하고 맞지는 않거든요. 오른쪽에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라인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요거 이제 문의 주시는 고객사분들 계신데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은 그 전체 영역과 영역을 분리해가지고 구했을 때의 합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웨비나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두 가지를 사실을 짚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보 유실, 11 3D에서 구한 이 토량이라든가 어떤 일련의 정보들, 하이퍼링크라든가 관련된 문서 이런 것들을 조인을 해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보 유실 없이 프리컨스트럭션 툴인 나비속으로 데이터를 옮겼을 때그 데이터가 정보가 정확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정보죠. 그 정보가 전혀 유실되지 않고 넘어간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나비스웍 같은 경우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비스웍으로 일단은 이 통용량이 구해진 데이터가 솔리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예, 엑셀과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공정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빔 360에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부분을 잠시만요. 예, 비교하는 부분을 아까 이제 그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빔 360의 컴페어 기능은 원래 있는 기능이에요. 원래 있는 기능인데 이 활용 방법 자체가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아이디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빔 360의 컴페어 기능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활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너무 좋은 내용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주신 김민지 컨설턴트님께 다시 한번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통합 웨비나 EDM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2월 19일 다음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아니 다음 주 목요일 예. 다음 주 목요일이나 1월 초에도 이제 이 소학생 웨비나의 2탄 3탄이 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탄하고 3탄 웨비나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도 저희 요 이제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방면에 현업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뭐 빔이라는 카테고리도 좋지만 실제로 이 툴들을 가지고 현업에 적용 가능한 그런 이제 컨텐츠 웨비나를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연재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문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